안녕하십니까, 보고아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제가 외장하드에 있는 영상을 자 꺼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는데 75%로 외장하드 영상도 한번 보여줘라 라는 구독자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자 최근 꽝친 거 5형 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보면은 낚시 또는 생물 유튜버들이 엄청 고생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해부터 가도록 할게요. 동해! 낚시방 가야 되는데 낚시방이 어딨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도달이 나오나요? 시작은 하더라고. 채비 그냥 묶음추 하면 돼요? 네, 묶음추 하면. 아, 그럼 지렁이 두 깍 주세요. 묶음추도 하나 살게요. 그리고 또 요거 딸랑이. 네. 하나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사야지.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원투 낚시할 때 이렇게 거치에 놓는 거. 삼각대. 네, 삼각대 그게 없더라고요. 요거까지. 자,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40cm급 도다리도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거 미끼도 좀 사야 돼요. 이 원투 낚시는 연장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끼를 든든히 사야 됩니다. 편의점으로 느낌만 살려야 되니까 논알콜. 그리고 도다리 손질해야 되니까 물 3개. 자, 그냥 조금 샀는데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싼 다음에 떨어지면 안 돼. 야, 떨어지면 나 광고 날아갈 수도 있겠다. 원래 여기 내양이면은 되게 잔잔해야 되는데 오늘 날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봄하면 생각나는 어종 바로 도다리를 잡아볼 건데요. 요 영덕권에서는 지금 도다리가 좀 이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긴 나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다리 낚시 채비는 간단합니다. 고급 묶음추 요렇게 빼면은 쓰레기 막 바닥에 버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냥 주머니로 넣으세요. 이게 아까 습관이 돼야 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안 풀리게 이렇게 꽉 매듭을 해준 다음에 보통 여기서 걸리면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약간 어린애 달래듯이. 근데 이 지렁이도 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한 마리 통으로 쓸게요. 보통 맨 마지막 아랫바늘을 많이 잘라주시는데 저는 그냥 쓸게요. 밑 걸리면 그때부터 자를게요. 자, 입질 파악용 방어를 달아줄게요. 요렇게 하면 입질인 거예요. 요렇게 꽉 고정. 그 다음에 베일 닫은 다음에 텐션 유지. 입질 오면은 저 방울이 요동을 칠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갔냐? 한 대는 세팅했으니까 좀 여유를 즐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설마 바로 왔다고? 지금 딸랑딸랑 한번 했거든요? 지렁이 냠냠해! 냠냠! 더 안 칼지게! 냠냠! 아이씨, 파동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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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채볼게요. 이럴 때 살짝 감아줘요. 히트! 아, 이거 뭐야? 와, 아까 입질 맞았네. 맨 밑에 거 다 먹고 갔어요. 자, 보셨죠? 생명체 있습니다. 근데 챔질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다시 미끼 달아볼게요. 이거 뭐야? 무슨 비늘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이게 도다리 비늘인가? 자, 시작한 지 1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깜깜해졌거든요? 이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네.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챔질 해볼까? 와, 아래에 있는 것만 뜯어먹었어. 이러면 도다리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엔 서해! 출발! 자, 오늘 청춘어 타고 한번 광어를 잡을지 우럭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세영이 동생이랑 같이 왔습니다. 너 겨울이냐? 자, 이 광어 다운샷 채비는 이런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데 이걸 웜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무슨 색깔 써볼까? 요거 펄 들어간 걸로. 요걸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일자로 이쁘게 껴야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랑살랑 꼬시거든요? 첫 번째 캐스팅! 옙! 서해라 그래서 그런지 물색이 조금 제주도랑은 좀 다르네요. 야, 서해라 그래서 그런지 물... 너 왜 채비만 해? 저도 거의 1년 만에 하는 거여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따가 하다가 안 되면 사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세영아, 너 근데 광따 해봤어? 작년에 몇 마리 잡았어? 9마리. 고수네. 나 작년에 6번 해가지고 3마리 잡았는데. 사무장님, 광따 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유지해야 돼요. 내가 제일 못하는 장르, 광어 다운샷. 내가 오기만 하면 우럭 다운샷으로 바뀌더라고. 뭐야, 완전 부럽다. 한 60 넘을 것 같은데? 딱 61? 아, 부럽다. 제가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광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면은 눈이 왼쪽에 있잖아요. 좌광. 도다리는 우측 우도. 그리고 손가락 넣으면은 피 날 것 같죠? 딱 봐도. 기운 좀 받아가야 되겠다. 오씨, 차가워. 세영아, 뭐 하냐? 너 채비만 하루 웬종이라냐? 터졌어? 네. 잘했어. 야, 광어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잡을 거 아니야. 예쁘게 생겼네. 그치?
지안아 너 뒤로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 왜? 아니 그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 나는 혼자는 절대 안 죽어. 아 쟤 무서운 앤데 씨. 큰일났네. 아 이 웜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막 입질 오고 하면 이게 막 꼬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본드로 붙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 야 그림자도 왜 이렇게 우리 슬퍼 보이냐. 자 선장님이 방금 알려주고 가셨는데 바닥 찍고 살짝 들으래요. 그리고 10초 2, 5, 10 그리고 다시 바닥 확인하고 살짝 들어서 10초 우리 한 마리 잡으면 광어 들고 나 잡았다 한번 크게 외치기. 너 아이잖아. 네, 할 수 있어? 태영아 뭐해? 또 터졌어? 아 너 부장가 보다. 채비만 몇 번째야 지금? 또 걸렸어?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채비 혼자 다 해먹어. 자 지금 한 4시간 정도 흘렀는데 시원한 입질이 없어요 아예. 어차피 지금 시기에는 큰 거 한 마리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발 우럭 다운샷이든 광어 다운샷이든 하나만 나와라. 생명체를 못 봤어. 진짜 영화처럼 땅 때려가지고 한 8자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다 아니다 7자 바라지도 않아. 와 진짜 부럽다. 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야. 니 바로 옆자리에서 뭐 하는데? 나이스! 형아 우리 빼고 다 잡는 것 같아. 속상해요. 방법이 없어. 용왕님만 믿어야지 뭐.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한 마리 큰 거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뭐 못 잡아도 끝나고. 에헤이 조졌네. 바닥 찍고 살짝 들어서 나는 로봇이다. 가만히 있어. 누구는 웜을 거꾸로 달아도 문다 그러던데 이게 진짜 광어 다운샷이 사람 미치게 하는데 뭐 있는 것 같아요. 태영아 뭐 잡았어? 얘 뭔데? 우럭. 어 노래미도 있는데? 노래미는 제 거 아니에요. 아 남의 거야? 아 좋겠다 우럭 잡았어. 지안아 이제 너랑 나랑 둘 남았다. 미끌렸구나. 너보다 나다.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요번에 안 나오면 집에 가야 돼요 그냥. 이팡 이번엔 남해! 청새치 손맛을 보러 가자. 팥꽁치 바글바글 하나요? 어 지금 바글바글한 가슴. 꼭 내가 가면 안 나오던데. 야 우리 옛날에 이거 탔던 거 기억나냐? 나지? 그때 이거 신세계였는데 벌써 10년 전이다. 자 이 선행기는 자격증이 없어도 배를 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한 번 정도 놀러 오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바람을 가르면서 내가 통영의 마도로스다. 자 포인트 도착했는데 선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갯바위 인근 마치 지금 거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느낌인데요. 뭐야 벌써 집어 시작했어? 좀 낚시 좀 할 줄 아는구만. 이런 핫콩치 같은 어종들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밑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 쳐. 핫콩치도 밥을 먹어야지. 야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거 안 먹어. 핫콩치 낚시 채비는 바로 요겁니다. 요즘은 요걸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요게 찌가 되는 건데 위에다가 원줄 달고 밑에다가 목줄 달아가지고 그냥 던지면 끝입니다. 자세한 거는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핫콩치 전용 바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바늘에 비해 조금 바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호수 같지 않냐 여기? 호수에 갈매기가 떠다니는. 쟤네 갈매기 아니고 오리일 수도 있어. 갈매기 잡았던 거 기억나? 숭어 잡으러 갔을 때 갈매기 잡았던 거? 날아가는 손맛 죽였지 또. 야 내 밑밥 먹지 마. 내 거야. 자 이렇게 크릴을 껴주면 되는데 보통 크릴이랑 좀 달라요. 핫꽁치 전용 크릴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작은 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얍! 그래 잘하고 있어. 밑밥 주고. 자 저렇게 찌가 쓰고 입질이 오면 찌가 눕는 형태입니다. 낚싯대 이렇게 살짝 세워놓고 딱 찌만 보면 되는 신선 낚시 아주 좋구만. 야 뭐야 야야 너 지금 갈매기 잡을 뻔했어. 자 이 갯바위 포인트에서 안 나와가지고 포인트 이동했는데 아 이 핫꽁치는 원래 막 상층에 바글바글 떠서 막 다니는 게 보이면서 잡아야 되는데 핫꽁치는 안 보이고 갈매기만 보이고 미치겠네. 야 내 밑밥 먹지마. 자 이 핫꽁치 낚시는 집어만 대면은 그냥 넣으면 나오는 그런 낚시인데 집어가 힘드네. 오늘은 외장하드 가지 말자. 봉선생 우루삼. 그렇지. 이 밑밥은 100점인데 핫꽁치가 0점이네. 히트? 뭐야 나이스. 오, 야 사이즈 좋다. 야 나이스. 그렇지 이게 청새치지. 그렇지. 오, 야, 야. 얍
요럴 때 집게 쓰는 거라고. 이빨로 물어야 되는데 옆으로 물었네. 창 열어라. 야, 이씨 아무도 안 열겠다. 킵! 아주 좋아. 친구 데리고 올게. 좀만 기다려. 야야, 오도방정 떨지 마. 가만히 있어. 자, 이제 조합 시작해볼게요. 밑밥 뿌려, 밑밥. 도망가지 못하게. 오늘 목표 몇 마리야? 5마리. 너 5마리, 나 5마리? 10마리면 충분하지. 동해. 자, 여러분들 해너지 하려고 왔는데 저기 뭔가 있어요. 유튜브는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저거 끝나면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아, 저기가 내 해루질 포인트인데 난리네. 이런, 이렇게 환영해주네요 양양에서. 집어가 되나? 문어야 나와라. 야, 이거 문어 놀래서 들어가겠는데? 그만 터져. 나 해루질 해야 돼. 내 문어 다 도망간다고. 자, 이렇게 저의 해루질 포인트는 깔끔하게 터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이렇게 격한 환영식이 끝나고 드디어 해루질을 해볼 건데, 오늘 이 해루질을 위해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최소 해루질을 3시간 이상 할 겁니다. 뭐라도 잡히겠죠? 우선 바로 가서 탐색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핵빵디랑. 안녕하세요. 오늘 해루질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격한 환영식이네 진짜. 빵디 남편 모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빵디는 족대, 모근이는 갈고리, 저는 집게를 이용해 볼게요. 피문어 잡히면 오늘 대박이고, 제가 작년에 이 포인트에서 돌게를 많이 봤거든요. 사이즈도 좋고. 근데 오늘 좀 내가 돌게라도 저런 환영식에는 들어가겠는데? 이 많던 군소도 안 보여요. 그건 다행인 것 같아. 오늘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군소 나온다, 군소 먹도록 할게요. 군소 안 먹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야, 뭐가 진짜 없다. 싹 들어갔나 봐. 이런데 원래 사카토기 같은 거 막 붙어있고 한데. 사카토기도 움직여요? 움직이지. 통축 소리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씨, 진짜 여기에 딱 피문어 한 마리 딱 붙어 있으면 그냥 기가 막힌데. 피문어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아, 첫 번째 생명체. 저게 군부라고 합니다, 군부. 예전에 전복이랑 많이 헷갈려가지고 저거 따려고 바지 다 젖은 적이 있는데. 아, 씨, 군부에 무릎 꿇는 거 좀 창피한데? 군부 킵? 아, 저기 군부 또 있다. 이 군부를 위해 이렇게 수그려야 된다라는 게 또 그렇다. 오. 아! 자, 두 번째 군부까지. 자, 이 군부를 좋아하는 거 좀 자존심 상하네. 성게를 발견했다고? 잡았어? 예, 잡았어요. 군부라고 찾으면 되는 거잖아. 빵디야, 군부를 찾지 말고 돌게나 피문어 찾아줘. 근데 이 피문어가 진짜 황당하게 있는다 그랬어. 어? 여기에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자리에 피문어가 있다 그랬어. 어, 저거 뭐야? 밑에 검정색 왔다 갔다 거리는데? 밑에 검정색이 왔다 갔다 거려. 저거, 아, 풀이구나.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난 문어인 줄 알았다고 진짜로. 이거? 어.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놓친 거야? 어. 여기 올 때는 최소 돌게를 생각하고 진짜 좋으면 문어를 생각했는데 군부를 잡다니. 아, 원래 요런데 위에 돌게가 올라가 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없는 걸 수도 있고. 어, 맞아. 갑각류들은 수온에 예민하거든. 피문어야, 형 돌문어만 먹어봤어. 한 마리만 주세요. 피문어 닮은 군소 어딨니? 어허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 야, 풀 좀 나와봐봐. 오, 말 잘 듣는다. 저 밑에 멍게 같은 거 있어요, 살짝. 가는? 오! 자, 멍게! 자, 멍게 잡았는데 이거 알맹이가 없지? 일단 육수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킵할게요. 아, 여기 성게 있다, 성게. 근데 좀 작아 얘는. 자, 보면은, 어, 그쵸, 성게. 미역이라도 이거. 야, 이건 미역이 아니야.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감태 무침 같은 거. 야, 그냥 말리면 다 감태냐? 오빠,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저거는 손질이 더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작아. 자, 저기면 포인트 끝인데. 지금 한 10발자국 남았는데 나는 운전 3시간 했고, 조가는 군부하고 말동성게하고. 와, 이렇게 없을 줄이야. 아무리 수온이 낮다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환영식이 굉장히 선 넘었으니까 저도 끝까지 뭐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성게 있는데 또 위치가 되게 애매해. 됐어? 잡았다! 얘도 말똥성게. 그리고 얘 봐봐,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지? 오, 움직이지, 귀여워. 움직이지? 얘가 이렇게 기어다녀. 근데 다이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잡잖아? 손톱에 들어가면 아작난다, 이건 진짜. 형님, 그것도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거 먹을 수 있지? 내 입으로 들어가긴 할 건데. 제가 볼 때 외장하드로 갈 것 같습니다, 형님. 동해에 의외로 전복이 많다 그랬는데 여긴 뭐 전복도 없고. 어, 잠깐! 개 있어, 개 있어. 어? 제발. 지금 남은 거 희망 너밖에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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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진짜 크다. 와. 우선은 성별 껍데기 보면은 수컷이 맞고요. 뭐지? 좀 특이하게 생겼다. 생각보다 큰데요? 어, 먹을 거야. 우리 같이 먹어야지. 그래, 가자. 야, 좀 잡아. 애들이 지금 원래 되게 빠르잖아. 근데 이렇게 좀 별로 안 빠른 이유가 뭐냐면 수온이 그만큼 차갑다 이거지. 야, 다음 포인트 도착했는데 어김없이 눈이 옵니다. 와. 어? 성게는 많다 여기? 성게랑 군소가 좀 많습니다. 군소 좀 피해야 되는 건데? 저기 성게 보이는데 저거 딸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 너 뜰채 없냐? 야, 뜰채 없어도 될 것 같아. 바로 짓벽에 붙어있어. 나이스! 야, 되게 쉬운데? 얘는 보라성게 같아요. 왜냐면 말똥성게는 약간 이렇게 둥근데 얘는 보라성게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하다. 어, 여기 또 있다. 됐다. 아, 떨어졌어. 지금 눈보라도 내리고 굴절이 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야, 나 이거 컨텐츠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와, 저거 다 까만 거 성게잖아. 아, 씨, 이거 성게 비빔밥 해야 되나? 오빠, 입수? 아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야, 오늘 크리스마스냐? 이벤트가 진짜 많다. 너는 왜 갑자기 빨리 걸어? 야, 같이 가! 나 지금 앞이 안 보이거든? 자, 여러분들 지금 5시서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배고파서 밥부터 좀 먹고 일을 시킬게요. 이거 먹고 노가다 시키려고. 이거 먹고 6시간 더 추가. 자, 밥 먹고 아까 그 포인트 다시 왔습니다. 오, 그렇지. 야, 이거 사이즈 좋다. 자, 여러분들 쟤 이상해요. 눈 오면 꼭꼭꼭 이상해진다 그러는데 쟤는 셀카봉 들고 이상해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핵방디 화이팅! 핵방디가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저는 문어를 찾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한 마리 발견하면 눈물 흘리겠다. 쟤를 봐도 좀 눈물이 나는데? 형님 디스코 올 것 같아요. 난 내가 꽃게 같아. 계속 옆으로만 걷게 돼. 저거 문어 아니겠지? 문어 아니겠지 하는 순간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저거 한번 해볼까? 예. 아, 돌이야. 야, 이게 딱 찍었는데 물컹하지가 않고 딱딱해.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저 이러다 집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폭설이 한번 오면은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고립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마지막 포인트 제대로 한번 탐색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열심히 한다. 야, 저거 뭐야? 홍게 아니야? 우선은 잡아볼게요. 오,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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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었다. 안돼 안돼. 오, 점점 멀리 보내. 잠깐만. 형님 저거 먹으면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는 건 줄 알았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해루질은 약간 실패인데 뭐 잡은 게 있으니까 실패는 또 아니겠죠. 최종 조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라성게, 말똥성게, 군부, 뭐 쫄짱게 하나까지 진짜 오늘 힘들었는데. 야, 수고했다. 아, 진짜. 근데 눈이 왜 안 그치는 거야? 오빠 오늘 고립 각이야. 나 만약에 고립이면 이따 라이브 킬게. 한 번 더 남해! 자, 오늘 통영 킹덤호 타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전갱이, 볼랑 뭐 이것저것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태아, 안녕하십니까. 태공인TV의 태공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또 여기 통영 오니까 네 생각 나가지고 바로 전화했지. 통영 오면 같이 해야죠. 그래. 저 버리고 많이 돌아다니시던데. 아이, 너 왜 도다리 할 때 안 왔어? 그래서 오늘 태공이하고 우리 봉주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낚시는 바로 갯바위 근처에서 이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있는 생명체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볼락 전갱이 낚시는 유영하는 칭을 잘 찾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디 사는지 그걸 먼저 탐색을 해야 돼요. 바닥부터 상층까지. 활성도가 좋은 날에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애들이 좀 기분이 다운되면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랜덤이에요. 태공아, 근데 이 낚시 잘하는 방법 있어? 그냥 있으면 물어요. 있으면 문다고? 전갱이가 해유성이라 가지고 안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그치, 있어야 물지. 최! 뭔데? 볼락인 것 같아. 태공이 쳤어! 있으면 뭡니다. 아, 요란하다. 너 왜 이렇게 요란해? 나이스! 첫 번째 고기 볼락 한 16 정도 될 것 같다. 자, 오늘 채비는 이렇게 어피가 달린 하드 채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돔, 뭐 전갱이, 넌 누구니? 하여튼 뭔가 많아요. 자, 이렇게 지렁이 껴주고 벌더리 낚시 가자! 와, 조류 세다. 지금 40포 뽕돌인데 그냥 날리네. 바닥 찍고 이것도 제주도 낚시해서 덜덜이 낚시하는 거 똑같거든요. 봉주를 히트! 저 뭐야? 보리멸! 첫 번째 물고기 보리멸 나왔는데 보리멸은 보통 해수욕장 같은 데 많이 살거든요. 봉주르가 잡은 보리멸 방생해줘. 어? 여기 뭐야? 꽁치 돌아다니는데? 지금 저기 핫꽁치 돌아다니거든요? 잘 가. 어? 어? 한 번만 더 해. 그렇지! 감아볼게요.
고기는 있긴 해요. 자, 버거의 첫 번째 물고기는 왜 없어? 아하, 이런 곤란한데. 히트! 어, 이거 뭐지? 어, 좀 남달라. 전갱이 큰 거 같은데? 볼라! 나이스! 사이즈 좋은 볼락 나왔습니다. 한 21, 2?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깊게 먹었네. 킵! 볼락도 나오고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 낚시가 재밌는 이유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설레임이 가득한 낚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큐파인 발견! 꼬링! 나이스! 자, 가시보거. 아우, 이쁘다. 보거야, 잘 가. 팔려줬는데 화내고 있어.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바로 생물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자,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나온다고 쓰기도 애매하고, 기상 악화 때문에 철수도 할 수도 있고요. 자, 말도 안 되는 폭죽 같은 것도 막 빵빵 터지고. 자, 생물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다음 영상은 절대 꽝치지 않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